자, 23년 5급 공채 2회 복통위 촬영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는 건데, 최고 답안을 낸게 그나마 그래도 좋은 답안인 거죠.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은 있어요.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먼저 볼게요. 도선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도선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해양 운송,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처럼 이것도 도선, 섬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선이 있고, 유람할 때 유선, 그리고 도선, 대륙과 섬을 잇는 그런 경우는 여객 운송사업이거든요. 이건 공익 관리성이 너무 크잖아요.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특허로 보면 됩니다. 특허인지. 자, 권리를 새롭게 설정해주는 설권성과 공익 관련성이 큰 경우인데, 의의를 딱두 줄로 막았네요. 아주 효율적으로 잘 썼어요. 관련법 쓴거 아주 좋습니다. 도선사업법. 새로운 면허를 받아서 도선사업을 할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설권성. 그리고 1조 목적에서 공공의 안정 등 공익 관련성이 크므로 특허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로 판단된다. 이렇게 써버려야죠. 또는 특허로 본다. 특허로 판단된다. 다음. 의뢰 취소 소송에 접어서 원고적격 일반으로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제3자 소송은 정확히 쓰는데 여기도 계속 지적사항인데 원고적격 일반으로 쓰면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 그 다음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 기본권에 의해서 구체적 기본권에 의한 계집구조,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침해 설문에 항상 처분의 근거법규를 웬만하면 주거든요. 또는 구체적 기본권을 얘기해도 돼요. 경쟁의 자유, 적어도 헌법 15조의 파생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거법규에 대한 검토를 꼭 해줘야 돼요. 특히나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을 수 있는지 이거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빠지면 나머지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제3자 소송의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얘기하면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꼭 언급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동일한 그런 사업을 하는 설문에 있는 경업 관계인지를 검토해 달라는 거죠. 경원자처럼 경업 관계인지. 영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업자 의뢰 제기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구체화 시켜달라는 거죠. 설문에 있으니까. 설문의 내용으로 좀 구체화 시켜주면 좋겠다. 종례는 특허일 때는 인정, 허가일 때는 부정했지만 구별의 상대화 되면서 과당 경쟁 방지 취지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 키워드는 정확히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는 경우 기준업자가 신규 허가 등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이 있다고 왔어요. 특허고 그리고 8조에 의해서 허가 구역이 있으므로 자 종례 판례나 현재 판례 즉, 의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특히나 특허고 그런 허가 구역이 있다면 이때 허가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어느 정도의 독점적 영업상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된다고 했죠. 이걸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 특허 영업인 경우 또는 허가 구역이 있을 때는 그 구역 내에서 어느 정도 독점적인 영업상 이익이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업자에 대한 처분 또는 신규 허가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독점적인 영업상 이익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경업자 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걸 언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액이 없는 경우, 자, 산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만약에 목차로 쓸 때는. 자. 그래서 포섭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늘 강조합니다. 2차 변경 처분을 다툴 소액이 있느냐? 강의 시간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변경 처분이 500여 명, 500뭐 3회인가 돼 있는데, 2차 변경 처분으로 300몇 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1차 변경 처분에 비해서 얘는 지금 경업자에게 지금 불리하게 변경된 거죠. 그러면 지금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 1차 변경 처분에 대해서 항고 소송이 계속 중이면 아직 개정 처분은 소송이 계속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원처분하고 얘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하고 비교하면 돼요. 1차 변경 처분 이미 소송 계속 중인데 2차 변경 처분에 의해서 얘가 완전 소멸한 거냐? 나중에 보면 뒤에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돼 있죠, 사실은. 완전 대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형태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자, 1차 변경 처분이 소멸하는지 여기는 이제 판례만 정확히 쓰고 판례에 대한 포습만 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건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분리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판례에 따르면 소외 대상을 삼아 다툴 이익이 있다. 포습을 아주 잘했네요. 설문의 해결 넘어가고 취해야 될 조치 기속유예 일반론 간단하게 쓰시고 특히 법적 성질 관련해서 조문 쓰라고 했죠. 조문. 30조 1항의 기속유예과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속법 216조 218조 조문 언급이 있어야 된다. 내용. 사안은 거부 처분이 아니므로 유법한 결과 제거 의무. 그렇죠. 이거 30조 1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취해야 될 조치. 뭐 운송 영업 중단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설문 내용 보고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인지. 자, 사안의 경우는 조문. 조문 정확히 언급해 주세요. 1조. 1조 목적에서 공익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언급해 줘야 되겠고, 매조에 의한, 재매조에 의한 이런 도서 면허는 도서 사업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성과 제1조 목적 블러블러에 따르면 공익 가능성이 크므로 특허로 해당된다. 이걸 써줘야 됩니다. 조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시간 없을 때는 일반도는 날려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쓰고 조문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세요. 지금 조문 언급이 조금 약하네요. 그리고 법쓸 때는 뭐 다운표든 아니면 이걸 써주는 게 좋다고 했죠. 조문을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는요. 실제 제가 별도로 물어봤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별도 묻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압축해야 돼요. 압축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묻지 않더라도 법적 성질을 한 이만큼 분량 정도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쟁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빼지 말고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의미 및 법률의 범위. 그래서 통합적으로 적어도 됩니다. 자,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거법규를 언급을 잘안 하고 있어요, 다들. 이 사건 도선법 재배조의 도선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경업자 소송인지. 그렇죠. 이런 구체적 설문 내용을 쓰세요. 같은 항로에서 지금 영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경업관계인 거죠. 따라서 타인에 대한 처분이 자기에게 불허가로 귀결될, 타인에 대한 처분 자체가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면 경업자로서 다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따옴표 붙여주시고. 다음, 협의 소익 일반도 간단히 써주시고. 협의 소익이 없는 경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부수쟁점 꼭 언급을 해주세요. 언급하지 않으면 이 목차 자체가 왜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소멸했는지가 문제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세요. 판례 사안의 경우. 자, 그렇죠. 이 판례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 판례를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렇게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은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포섭을 해주세요. 2차 변경 처분은 1차 변경 처분에 비해서 왜 불리한지도 더 구체적으로 포섭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1차 변경 처분에 관해서 보세요. 1차 변경 처분이 지금 항소심 계속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2차 변경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2차 변경 처분은 지금 청구 취지를 추가한 사안이잖아요. 이렇게 추가해서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느냐? 물론 두 번째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2차 변경 처분에 의해서 1차 변경 처분은 소멸하지 않고 변경된 형태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투면 되는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소익이 있는지. 사실 얘가 더 우선되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건데 실제 이 시험 문제가 법원 행시에서 나올 때는 질문이 지금 우리가 시험 본 것처럼 이 순서대로 질문이 나왔어요.
자, 그래도 1회에 비해선 대체로 답안지가 좋아졌네요. 너무 많이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 목차 좋아요. 특허인지. 만약에 분량 조절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예를 빼고 포섭이라도 꼭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조문 언급 아주 좋아요. 조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조 목적에 따른 공익 관련성 이런 것들도 꼭 언급을 해 주시고. 자, 아주 목차가 구체적이고 좋네요. 대상적격 충족 여부는 변경 처분이라는 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쓸건 아닙니다. 제3자 행정이 그렇죠. 이것만 언급해 주면 돼요. 정확하게. 왜냐면 이미 처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대상적격 문제가 안 돼요. 원고 적격이 중요한 거죠. 자. 제3자에게 처분의 근거법규 원고하고 근거법규에 의한 법률상의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는지 문제가 된다. 경업자 소송이 나오면 경원자와 마찬가지로 경업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포섭은 구체적인 분석이 중요해요. 동종업의 같은 항로에서 영업이 지금 겹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뭐 기타 소송 요건까지 썼는데 뭐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회부때는 법률상에 간단하게 써주고 소액이 없는 경우 산의 경우는 그렇죠. 2차 변경 처분에 의해서 1차 변경 처분이 소멸했는지 이 1번이 문제되는 사안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2차 변경 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느냐? 자, 잘 썼네요. 사안의 경우 똑같이 판례 논거에 맞게 써주는데 결국은 사안 포섭을 누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했느냐? 여기서 사실 배점 차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검토하면서 일반론으로 쓱 넘어가잖아요. 일반론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써야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포섭을 정확하게 정치하게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거. 논리적 분석.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쟁점. 쟁점에 대한 해결을 쓸 때도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냥 결론만 쓰지 말고 이 예를 들면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까지 써달라고 했어요. 뭐 답안지가 대체로 상당히 좋습니다. 기속력의 내용 범위. 여기는요, 30조 2항은 거부 처분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거죠. 30조 1항에 의해서 위법한 결과 제거 의무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재처분 의무 이런 것들은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위법한 결과 제거 의무는 원상 회복효에 해당되죠. 30조 1항을 근거로 삼아야 될 겁니다. 2항을 써준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잘못된 건데, 보통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재처분 의무한 30조 2항, 따라서 나머지 효력들은 30조 1항의 기속력 일반 규정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2회 답안지는 상당히 좋아졌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포섭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어요. 포섭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쓰는 거에 좀더 여러분이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2회 복통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